부산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과연 어디로 대피해야 안전할까요? 적어도 경남 고성군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가상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기상청만 알고 국민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표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기상청은 고리원전의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 시뮬레이션을 추진했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가 가장 위험한지, 그래서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고 1시간 뒤까지는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군이 세슘-137의 농도가 560베크렐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일본 쪽은 농도가 옅어졌고 오히려 경남 쪽이 짙어졌습니다. 19시간 뒤 경남 고성군이 1079베크렐로 기장군의 2배, 사고 이후 최악의 방사능 오염을 겪게 됩니다. 오늘의 경우에 1kg당 100베크렐입니다. 1입방미터당 이제 1000베크렐이 넘는 건데요. 특히나 이 이제 공기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할 때 계속 들이마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농도. 정부가 올해 새로 지정한 비상구역 30km보다 3배나 멀리 떨어진 고성이 가장 위험한 곳인 셈입니다. 이곳 고성군은 인구 5만 6천의 작은 도시지만 농촌과 어촌 마을이 많고 고령화가 심해 실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재빠른 대피나 대응이 그만큼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기상청은 이런 결과를 어디에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성군의 누구도 원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원전은 조금 그거보다 조금 발생할 확률이 있긴 있겠지만 그게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리즈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이 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없고. 이런 대응은 과거 일본과 똑같습니다. 후쿠시마 당시 이런 시뮬레이션을 숨겼다가 대피한 시민들이 오히려 대피 장소에서 더 많이 피폭되기도 했습니다. 금요일 또다시 발전이 중단된 고리원전. 숨겨졌던 방사능 오염의 결과를 눈앞에 두고 부산 경남 지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KNN 표준기입니다.